최우씨께서. 자, 오늘 세 분은 자주 만나시지 않았어요? 우리 무대에서? 저는 불회명곡에서. 아, 불회명곡. 경민 씨도 마찬가지. 네, 워낙 뭐 두 분이 이제 불회명곡 강자들이기 때문에. 아, 당신도 그렇죠. 아, 저는 강자 개념보다는 이렇게 그 지방령 같은 거 있잖아요. 이렇게 붙어 있는. 붙어 있는 사람. 저도 불회명곡을 한 두 번 가봤는데 정경민 씨가 복도에 앉아서 안내를 하더라고요. 아, 형 일로 가세요. 아니, 어딘지 헷갈려 하니까 아는 사람이 안내해 주는 게 뭐 그렇게 뭐 잘못됐습니까? 미덕이지요. 너무 안내용 같은 느낌. 안 알고 있는데 모르 일부러 모른 척합니까? 그렇다고 어디로 가는지. 자, 이제 신곡 공부하세요. 홍경민 씨. 들이대세요. 아, 예. 그날처럼이라는 발라드 곡인데요. 그 워낙 사실은 그 명품 발라드 곡을 많이 썼던 분이어서 작곡가 양정승 씨. 양정승 씨가 예. 뭐 제가 슬프고 막 우울한 느낌의 그런 발라드 불러봐야 사실 많이 공감 안 하실 것 같더라고요. 제가 요즘 그렇게 안 보일 테니까. 그래서 그거보다는 아빠니까. 예, 그거보다는 조금 행복한 느낌의 그런 발라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행발이네, 행발. 행발이죠. 예, 예. 행발. 따발. 네. 따뜻한 발라드. 네, 그리고 이제 저 혼자 뭐 불의 명곡도 마찬가지지만 저 혼자 하는 것들이 이제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누구랑 같이 합니까? 마지 씨라고. 아. 노래를 굉장히 잘, 우리 해리 이혜리 씨처럼 노래를 정말 잘하는 여자분이시고. 여성 보컬 분인데. 그 집에서 맞으시래? 맞은 아니고. 네, 맞은 아니고. 맞은 아니래요. 맞은 못해. 둘째라 했나? 뭐 하여튼 맞은 아니더라고. 맞은 아니시구나. 예, 근데 이제 마지 씨가 이제 이 앞부분은 제가 이렇게 잔잔하게 부르다가 예. 후반부에 아주 또 격렬한 또 듀엣. 듀엣곡을 하신 적 있었나요? 뭐 안 해본 건 없습니다. 뭐 안 해본 건 없어요 거의. 예예예. 예, 예. 다 했다 봐야죠. 예, 그러니까 예. 뉴스 진행하는 거 말고는 거의 다 해본 거 같아요. 일기예보랑 그죠? 예예예. 예. 난 일기예보도 해봤다. 오, 기부터요? 예, 아니 진짜로 예, 신인 때, 신인 때. 어, 안녕하세요, 내일의 날씨요 이러면서 했었어요 좀. 자, 이혜리 씨 신곡도 한번. 와, 네. 이혜리 씨 명품 발라드죠, 또 명발이죠. 네, 명발이죠, 명발. 네, 저 이번에 미니 앨범으로 네 타이틀곡 우는 법을 잊어버렸나요? 라는 곡. 우는 법을 잊어버렸나요? 네, 네. 우는 법을 잊어버렸나요? 좀 잊어버렸나요? 다시 한번 해주세요, 저기 예. 야, 그 이번에 새로 나온 수주 이름 같아요. 우는 법을 잊어버렸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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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잖아요. 예, 예, 잊어버렸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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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픈 발라드, 슬발, 처절한 발라드. 위발. 위로를 위로. 전하는. 아, 위로를 전하는. 윗다발이에요, 윗다발. 윗다발이구나. 네, 위로를 전하면서 따뜻한 발라드. 그렇구나. 네. 윗다발. 야. 예. 좋은 용어들이. 누가 만든 곡인가요? 아르마딜로 씨라고. 아르마딜로? 네. 되게 향이 좋을 것 같은데. 예예 이제 느낌. 아르마 향. 아르마 향일 것 같아. 방금 그 얘기 듣자마자 향이. 아르마딜로가 그죠. 라벤더 네, 향이 좋으시더라고요. 예예. 분양 스프리나 봐. 네네. 수지 씨 거 옛날에 행복한 척이라는 노래 쓰셨던. 네. 되게 감성 발라드 잘 써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려요. 아, 기대됩니다. 발전용의 발전 발라드 전설. 네. 발전 기네요.